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래프팅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아웃라스트 손가락 안 잘리는 해피엔딩 물음표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예, 여러분, 눈누나나님, 포크님, 미현충님, 메탈로님 어서오세요. 여기 앞에 와서 점프해주시고요. 크로우사기님 어서오시고요. 어깨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자, 앞으로 쭉 가시면 타이머는 안 켤 겁니다. 어차피 오늘 해피엔딩이니까 뭐 20몇 분이면 깨겠죠. 앞에 있는 쟤 무시해주시고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점프, 밑으로 내려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가지고, 왼쪽에 있는 사다리 타지 마시고요. 앞으로 가셔서 여기서 점프. 우리나 너 살 빠진 것 같다. 조금 빠졌습니다. 이 위로 점프. 그 다음에 오른쪽. 다시 왼쪽. 다시 오른쪽. 다시 앞으로 오른쪽. 불이 꺼지죠? 빠지 마세요. 건희원님 어서오세요. 박지원님, 김정원님 어서오세요. 오준현님 어서와요. 앞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쇼파 점프. TV 켜집니다. 오른쪽 문 열어주시고요. 다시 왼쪽 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점프. 들어가시면 간단해요. 지원님 어서와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신 다음에 왼쪽 문 닫힐 건데요. 무시해주시고, 저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바로 포탈 해야 합니다. 왜냐? 손가락을 안 잘리는 걸 쓸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 군대 전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김두리님 어서와요.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앞으로 가서 여기서 점프. 여기 걸리면서 떨어지면 완벽합니다. 앞에 있는 시체 밟아주시고요. 왼쪽 가주신 다음에 다시 왼쪽 가주신 다음에 앞으로 가신 다음에 밟아주시고요. 상호 오랜만이다. 앞으로 가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 가신 다음에 케케님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깍꿍. 놀라지 마고요. 앞으로 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왼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시고요. 오른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문을 열어주는 척 하면서 포탈. 좋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요. 왼쪽 밑으로.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옆으로. 조심스럽게 완벽합니다. 아프리카 TV 저 뱁이 아니어서 이제 상관없습니다. 자, 밑 앞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요. 떨어지자마자 오른쪽 가시면 바로 챕터가 넘어갑니다. 그치요? 램님 어서오세요. 푸하 존스님 어서오세요. 왼쪽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깍꿍. 좋습니다. 앞으로 가신 다음에 다시 왼쪽 샤워해주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그래픽카드 GTX1080 쓰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콘님 어서오세요. 오른쪽 가신 다음에 저 밑에 구멍으로 점프. 저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거의 채팅창만 보는 게이머기 때문에 유튜브와 트위치와 아프리카 TV를 다 틀어놔도 저는 세 가지를 다 봅니다. 김정은님 어서요. 오른쪽 갑시다. 주핑 서방님 아유 고맙습니다. 이 앞으로 가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수구 나타나는데 하수구니라는 말씀하셨죠. 앞을 안 보고도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주신 다음에 봐봐요. 앞다이 안 봐도 길을 다 외웠기 때문에 손가락 감각으로 오른쪽 3번, 1번, 2번, 3번.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 다시 오른쪽, 오른쪽 앞으로 가신다면 약간 대각선으로 점프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스 위로 올라와 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점프 1번. 구멍 사이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빛과 어둠의 사이로 점프 1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하시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점프 1번을 여기서 해주시면은 끝. 완벽합니다. 네, 서울 살아요. 좋아요. 네, 스킨이 어서오세요. 이쪽에 있는 문 닫아주시고요. 이쪽 위로.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와 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달려주시고요. 이 쉬운걸. 자, 왼쪽. 다시 오른쪽. 아이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들어와 주세요. 여기서 렉 걸립니다. 자꾸. 위로. 미니님 어서와요. 강주현님 어서와요. 밀어주시고. 트로. 섹시한 다리를 볼 수 있죠? 섹시. 본. 좋습니다. 점프해서 문 열어주시고요. 오른쪽 가신 다음에 앞으로. 조상원님 어서오세요. 조까라님 오랜만입니다. 다시 오른쪽 점프 2번. 뿔쟤님 어서오세요. 왼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다시 왼쪽.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 여기서 뭐 또 기술 써야 되는데요. 원래는 여기 루트는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루트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원래는 절로 가야 되지만 이쪽 반대편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니어 오토마타 엔딩 치신 분들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2월 23일에 나왔어요. 다른 나라에서 미리 한 거를 다운 받아와서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봐요. 여자애들이 있는데 바지 막 벗는다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불끈불끈한가 보죠, 남자애들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 사이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점프하셔서 왼쪽으로. 아울라스 투나하면 당연히 제일 빨리 공략해드리고 제일 빨리 깨드려야죠. 왼쪽 대각선. 이러면 되지 않았답니다. 욕 아니에요, 조카라님. 점프해서 이 사이로. 아니, 여러분들 눈이 있으면 채팅창에 여러분들 글씨가 써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녹입니까? 앞으로 가신 다음에 점프하셔서 우리가 머리가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쪽 위로, 그 다음에 이 반대편으로 포장!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다시 왼쪽, 꿍이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거 눌러주시면은 다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면 저기 사이로 바로 나가시면 되죠. 방송 왜 안 켰냐고요? 여러분 저한테 관심 없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공지하고 방송 접기 전에도 자, 하나 둘 셋 깍꿍. 유튜브와 트위치로 넘어간다고. 야, 70번 말하고 넘어갔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네. 앞으로 가셔서 오른쪽, 다시 왼쪽, 그리고 45도 각도로요. 포장! 이 문 열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열쇠 먹어주시고요. 다시 뒤로. 아, 우리 썽님 어서오세요. 이 앞에 있는 원래도 무시해주시고요. 점프해서 문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앞에 있는 월라이더 무시할게요. 피해 주세요. 오른쪽 올라가 주신 다음에 앞으로 가셔서 팔로우 감사합니다. 점프 다시 대각선으로. 아, 화두님이시군요. 오랜만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서 점프. 여기 끝에서 점프 하시면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나이스. 좋아요. 오른쪽. 원래는 해피엔딩 없어요, 정석대로. 이것도 뭐 해피엔딩은 아니고, 한 대도 안 맞고 뭐 그런 것까지 하는 거죠. 한 대도 안 맞고 템포도도 안 부셔지고 마틴 신부님도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물음표를 붙였잖아요, 제목에. 앞으로 가면 여러분들 돼지가 있죠. 돼지는 뭐라고요? 우림입니다. 피해주시고. 분두리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오우님, 전 진짜 쓸데없는 질문 잘 대답 안 합니다. 그만 물어보세요. 왜냐면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아니, 나한테 관심 뭐 지금 와서 제가 대답해줄 이유가 없는 게, 제가 아프리카 TV 넘어간 이유도 몇 번을 말했고 다 몇 번이나 말했는데. 피해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그 다음 점프 두 번,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왼쪽 가주시고요. 점프 해주시고요. 오른쪽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들어와주세요. 예, 여기서 어마무시한 포탈이 있죠. 저희 손님 없어요. 갑니다. 좋았어요. 들어왔죠? 어둠의 세계로. 좋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까꿍. 이제 뭐냐, 이 캠코더 있잖아요. 원래 캠코더가 부셔진 장,
장소죠 여기가. 원래 캠코더가 없이 플레이를 하는 장소지만 캠코더가 두 개인 거죠. 그럼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안 하는군요. 아 머리 아니 제가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일단 여러분들 일단 앞에 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안 봐도 깰 수 있죠.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앞으로 왼쪽 다시 오른쪽 앞으로 다시 왼쪽 앞으로 다시 왼쪽 다시 앞으로 다시 오른쪽 앞으로 하나 둘 셋 점프 좋습니다. 다시 왼쪽 왼쪽 점프 두 번. 아 제가 웬만하면 시청자분들에게 진짜 사랑과 정성과 이런 이쁜 말로 대답하는 사람인데 아니 머리 나쁘세요? 아니야 네. 여태 아프리카 TV가 베스트 BGM이었던 이유와 갑질 사건 때문에 잠시 나가 있었다가 이제 세 가지 이제 제가 베비가 아니고 세 가지를 틀어도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점프 여기 밑에 뚫려 있습니다. 마이준님 어서와요. 앞으로 가서 점프. 길은 하나야. 길은 하나.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이 사이로 미니님 어서와요. 요 앞에 이제 제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분 아니고요 두 번째 분인 거 아니고요 바로 아까 길은 하나인 것 마냥 세 번째 분입니다. 뭘 해야 되냐. 예, 이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 밑으로 됐어요.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오른쪽 점프 잘 자요 민민님. 시딩크님 오랜만입니다. 점프해서 오른쪽 몸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왼쪽으로 점프해서 열어주시고요 이쪽 문 닫힙니다. 진코님 어서와요. 김세윤님 어서와요. 스위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스위치가 제일 조용해요. 그럼 앞으로 가셔서 이 밑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은 뚫을 수가 있어요. 호잇! 좋아요. 엄청 신기하죠. 문을 뚫은 겁니다 지금. 버그 뚫는 거 버그죠. 버그 버그인데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울라스트 하시는 분들은 보통 포탈이라고 하죠. 지방님 어서요. 알람이 안 떴어요. 알람이 안 뜨시면 그냥 10시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10시에 안 뜨긴 했는데 그건 미안해요. 좀 늦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일로 붙어서 오신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 왼쪽 문 열어주시고요 이쪽 문도 열어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안 그러면 끼거든요. 사실 열쇠를 안 먹어도 되는데 활짝 좋아요. 문 닫아주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틴 신부님 여기 있죠? 그러면 마틴 신부님이 원래 불에 타줘야 되는데 불에 안 타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열쇠 먹으면 여기 문이 잠기는데 이렇게 하면 문이 안 잠길 수 있다는 거.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쪽 가셔서 이쪽 문 가셔서 이쪽 엘베 가셔서 그냥 열쇠 고르면 됐습니다. 하이즈요? 하이즈 요즘 엄청 했는데 조명님. 제가 하이즈 요즘 엄청 했어요 부처라는 애랑.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유후. 포탈은 제가 찾는 것들도 있고요. 외국인 분들 거를 참고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포탈로 전 세계 1위는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노포탈 기록이 1등인 것 뿐이기 때문에 포탈은 제 전문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웃라스트 1위라고 하는 노포탈이라도 1위라고 하는 사람이 포탈 몰라서 되겠습니까? 아울라스트에 현존하는 포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상민님 어서와요. 쇼페이님 어서와요. 점프해서 열어주시고요. 캠이 왜 깨져있냐면요. 그게 당연히 깨져있을 수밖에 없죠. 원래는 캠이 깨져야 되는 건데 내가 캠을 다시 먹었잖아. 그러니까 깨진 캠을 먹은 거야. 원래 제가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나중에 택배님은 하이즈 켜놓고 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다시. 포탈은 뭐 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 감각의 기술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저 점프 두번. 제 누나가 미쳤나봐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점프. 토요일에 친구 집 가서 프리님한테 배워 아울라스 강의하러 가요.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문 열어 좀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캠을, 그러니까 이제 깨진 캠을 다시 주신 겁니다. 원래는 캠을 깨뜨릴 필요는 없어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웬만한 승리는 어서 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 손가락이 무사하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캠을 하나 교체해봤어요. 새 거를 버리고 헌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그 다음에 왼쪽. 안돼 나가지 못했어. 이거 나간다고 하더라도 얘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YTUK님 어서와요. 안녕 친구들. 바닥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여기 순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자국이 찍히는 고퀄리티까지. 유후. 바게리님 어서와요. 예,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600분, 트위치 60분, 아프리카 TV 지금 70분이 보고 계시는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나 이제 아프리카 TV까지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아프리카 추천과 질척, 트위치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페북 영상도 올리는 거니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아프리카 TV 추천과 질척, 유튜브 팩과 댓글까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길군요. 주사님, 푸린과 지원님 어서와요. 이름이 빌리예요. 월라이더의 숙주가 빌리고요. 월라이더는 사람의 정신체가 실체화된 게 월라이더라고 하면 됩니다. 얘네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월라이더를 만들려고 인체 실험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그 걔들이 컨트롤을 안 된 거지. 그래서 월라이더 날뛰어서 얘네 다 죽인 거야. 근데 얘는 아빠라 생각해. 빌리의 아빠입니다. 빌리의 파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왼쪽 문 열려요. 문이 열리네요. 좋습니다. 네,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한 번 더 해야겠다. 역시 세 개 돌리니까 게임이 약간 버벅거리네. 왼쪽에서 피해주세요. 나 오른쪽.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지루해요. 이 부분이 마지막 보스전이기 때문에 원래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긴장감 넘치거든요. 야 뒤에 원래도 따라와! 야 어떡해! 도망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하는데 지금은 뭐 3, 2, 1. 제일 쉬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네, 1080Ti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이 지금 현존 지금 1080이면 충분해요. 아니 저 아프리카 TV 베비 신청 안 할 겁니다. 베비도 신청해야지 거기서 뽑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반으로 할 겁니다. 열어주시고 점프 두 번. 오른쪽. 돼지도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돼지가 여러 마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돼지는 한 마리예요. 그 한 마리가 절 집요하게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세 번 돌려주세요. 데뷔도 아닌 사람 무슨 대상이야. 그리고 여기 점프. 거기다 지름길이죠? 아니 온라이더한테는 두 대 맞아야 좋습니다. 점프 두 번. 솔직히 맞을 일이 없지. 솔직히 맞을 일 없어요. 이 월라이더. 월라이더가 마지막 보스긴 한데 되게 느려가지고 얘가. 그리고 캠코도 안 키면 또 안 보여요, 이 친구. 길만 맞춰서 달리기만 해도 끝나는 게임이에요. 초반인 거서. 있자. 이제 공포의 11계단을 올라가셔야 합니다. 하도님 어서오세요. 한 계단, 두 계단. 3계단, 4계단, 5계단, 6계단, 7계단,
8계단, 9계단, 10계단, 11계단.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점프 두 번. 이렇게 해주세요. 마지막 점프. 가스. 3, 2, 1. 문이 열립니다. 지혜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점프. 좋아요. 점프에서 버튼 눌러주시고. 손가락이 무사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원래는 손가락이 잘려있죠. 여기서 이제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엑셀을 멋있게. 꼬짝, 꼬짝! 갑니다. 트리플 엑셀! 완벽했어요. 자, 1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수리님 어서요. 저게 지름길입니다. 수리님 어서요.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떨어질 수가 있죠. 다 끝났네. 예,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해요. 오늘 게임 되게 많이 준비해왔어요. 뭐 공포게임도 준비해왔고, 짧고 굵은 미연시도 준비해왔는데, 이때 떨어지고요. 그리고 60초 문도 만들기도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거 눌러주면 끝납니다. 저게 빌리에요. 역시 빌리, 벗고 있네요. 그거를 찍어줍시다. 영상에 남겨도 빌리에요. 앙. 그 부분이요. 최현우님 어서요. 속보. 빌리가 상의 벗고 저기서 이제 그런 거 찍는 거지. 기자는 특종에 예민한 사람이야. 축구로도 보고 싶어요. 축구로도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누누이 탈출합시다. 맞아요. 아프리카 TV 화질이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배비만 3000개 쓰게 하다가 요즘은 뭐 지금 나 나가라 막 그때 잘못 한번 해놓고 하니까 4000K 막까지 쓸 수 있도록 막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주인공이 사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울라스2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략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많은 분들이 주인공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몇 번을 말하지만 주인공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주인공은 살아남습니다. 왜냐? 월라이더 수출가 됐으니까. 왜냐? 월라이더가 있으니까. 주인공이 죽으면 월라이더도 죽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수출가 되고 월라이더가 사람들을 죽이고 아울라스트 DLC에서도 기자 주인공의 월라이더가 밖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말은 즉 숙주인 기자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광고 스킵 안 하면 수익이 많이 들어오나요? 아, 맞습니다. 치킨님 어서오세요. 아프리카 TV CPU 사용량 많죠. 숙주가 되면 다시 못 돌아오나요?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제가 실험자가 아니어가지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 돼. 숙주가 되고 말았죠. 그래,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서현자기님께서 2732번째 팬가의 브리니에 오늘은 말할 거야. 감사합니다. 브리니 식구들 생각합니다. 와우. 아, 이 말 되게 오랜만에 한다. 브리니 식구들 생각합니다. 컴퓨터 CPU 업그레이드를 하려고요. 이번 라이젠으로. 여러분, 일단 여기서 손가락 안 잘리기 해피엔딩 물음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